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피랑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밴드를 결국에는 뚫고 올라갔습니다. 뚫고 올라간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만큼 올랐다면 셀트리온은 더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은 제가 4년 전, 5년 전 방송할 때도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이제 사실 뭐 워낙 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바이오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이제 기저귀 항암제, 그다음에 램시마로 대표되는 회사입니다. 램시마가 결국에는 단백질 동물세포 기반 의약품 치료제로서 14만 리터의 물량을 바탕으로 MS 전 세계 1위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잖아요. 보통은 이제 항암제가 어떤 약물로 써서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 처음에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도 많고 머리도 빠지고 뭐 그리고 사람을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공격을 하면서 뭐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일단 표적 항암제라는 걸 썼죠. 진짜 나쁜 암세포만 죽여보자. 이게 2세대고요. 일단 3세대가 이제 결국에 자가 면역 치료제.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약품들을 차세대까지 넘어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이 주차장에 화재 경보가 났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실적은 뒷받침이 되는데 생각보다 폭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24년 합병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결국에는 헬스케어랑 이제 구분되어 있던 매출 구조 때문에 늘 그게 발목을 잡았었어요. 설명을 드릴 텐데 24년 1월 12일부로 완전체인 합병 셀트리온이 신규 상장되면서 주가 시장, 코스피 시장에 또 활력소를 불어일으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에 이미 다 기반영되어 있고 기존 주주들이 많이 반대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불식시키면서 시장의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재고 소진이 판매로 인식되면서 번거로웠던 회계 부분이 좀 개선이 될것 같고요. 판관비는 줄어들고 합치면서 판관비는 줄어들고 개발이나 생산들을 같이 할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셀트리온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가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 지분들을 들고 있으면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제약을 셀트리온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합병 후에는 셀트리온 홀딩스 완전체로 구별이 되면서 그리고 합병법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완전체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셀트리온 제약을 아래에 두는 자회사로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매출 원가가 결국 합병 직후에 줄어들 것이다. 결국 비용을 아끼고 좋은 부분은 같이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합병 일정이 있고 합병 기일은 28일로서 신주 상장 예정일은 1월 12일로 되어 있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거죠. 이두 회사가 소멸회사 혹은 셀트리온 그 기존 존속회사 두 회사가 있는데 나는 이 합병에 반대할 거야. 왜냐면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반대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 회사에서 내 주식 사가. 다시 사가. 나는 합병에 반대할 거고 니네들이 이런 내 의사에 반하는 걸 했으니까 주식 다시 사가 라고 회사에 주식 대판 회사에다가 주식을 되파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여기 주식 매수 청구권 집계가 총 79억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총 주식수가 3억 주예요. 두 회사를 합치면. 6만 주밖에 안 나온 거고요. 이거는 비율로 보면 이 합병에 반대하는 비율이 0.19%밖에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선진국 정책으로, 보통은 회사가 잘 나가면 포스코나 뭐 LS 같은 이런 기업들은 회사 잘 나가면 분할하고 쪼개고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쌩 난리를 치면서 대표들이 다 해먹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결국은 이걸 합치면서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진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약사로 변화는 기존에 IR이 10월달인가 나왔었는데 2030년까지 디지털 제약사로 변모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더 해드릴 텐데요. 업종 전체가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 매출부터 미국 출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이게 유플라미아, 베그젤마, 그다음에 진펜트라 이렇게 있습니다. 신제품 3종 세트인데 이게 결국에는 램시마 SC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이다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램시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내 세포가 죽어. 근데 이건 무조건 병원 가서 맞아야 됐거나 돈도 비싸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거나 맞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SC라는 것은 집에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 맞을 수 있는 거. 집에서. 그러니까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출시되어 있고요. 24년 1월부터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특히나 이렇게 몸에 맞는 거, 스스로 맞는 거는 신약 기반 특허가 있습니다. 2037년까지 특허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독점입니다, 독점. 그래서 진펜트라가 유일하고, 그 다음에 높은 약가 형성도 가능하겠죠. 독점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복용 편의성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치마 SC라는 거 옛날부터 제가 2, 3년 전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렸던 건데, 이제 실제로 시판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레고캔바이오거든요. ADC, 기저귀 항암제 기술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셀트리온인데, 레고캔바이오가 익수다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로 투자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합병 후에 셀트리온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 뭐 개선될 것이다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가이던스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주가를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출시 3종 세트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모멘텀을 보시는 거고, 우리 본업이 원래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이제 특허 받은 거 흉내내는 신약 개발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유사한 약품을 싼 가격에 제공하는 바이오 시밀러. 이외에도 ADC의 진심이다. 그리고 레고캔바이오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익수다가 결국 레고캔바이오가 기술 이전에 익수다에 했었고, 익수다에 투자하는 셀트리온이 500억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초기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진행성 고형암 치료제를 이제 투약 완료하고 중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앞서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최근에 봤습니다. 국내 기업 등과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셀트리온은 기본 업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의 14개인가의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아마 큰 흐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내 주식 2024년에도 기대되는 업종들이 많고 종목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같이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